우리 진아, 책 열심히 읽네. 소리 내서 읽어볼래? 어? 진아가 하는 말이네. 날씨가 따뜻해지면 있는 애는 다시 무럭무럭 자라요. 민들레 줄기는 끝에 꽃 봉오리가 생기며 해님을 향해 꽃이 활짝 핀답니다. 아니, 민들레에서 가까이 본 적 있나요? 수많은 작은 꽃잎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한 송이의 노란 민들레를 이룬답니다. 며칠이 지나면 민들레는 다시 금 씨앗들을 만들기 위한 준비를 시작해요. 꽃잎은 점점 시들면서 조금씩 오그라들지요. 오그라들어야지. 넌 얼굴로 책을 읽는구나. 진아, 읽었는 책 좀 줄거리 얘기해줘. 제가 전투차를 꼬마 탱크 탱탱이와 용감한 친구들로 읽어봤거든요. 근데 어떤 내용이냐면 지각대장 용감이라고 있어요. 근데 용감이가 먼저 오늘은 유치원 버스를 탄 거예요. 근데 친구들의 맨 마지막에 탄 거예요. 근데 그래가지고 왜 용감이가 빨리 탔냐면 신기한 군대 박물관이라는 곳에 가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신기한 군대 박물관에 도착했는데 꼬마 탱크 탱탱이라고 있어서 걔가 환영해 줬어요. 탱탱이가. 그래가지고 용감이와 친구들이 신기한 군대 박물관으로 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씽씽이랑 그런 군대 차들이 많은 거예요. 먼저 씽씽이부터 탱탱이가 보여줬거든요. 씽씽이는 빨리 달려가지고 아니 빨리 높이 날아가지고 전투기랑 똑같게 군인들을 태워서 전투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용감이와 친구들이 그거를 타봤어요. 근데 엄청 멋있다고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씽씽이가 잘 칭찬해줘가지고 기뻤어요. 그래서 근데 그 씽씽이가 배에 내려줬거든요. 근데 배 이름이 수륭양룡. 그 수륭양룡 그 배가 배한테 내려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용감이가 바다를 지키는 거라고 말했는 뭐라고 했더라? 그 용감이가 그 배 내린 배한테 내린 배한테
뭐라고 말해줬는데 그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 뭐라고 말해줬어요 내린배한테. 근데 그 내린배가 똑똑하다고 칭찬을 해주자 용감이 어깨가 우쑥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용감이와 친구들은 그 내린배에서 해변가로 내렸어요. 근데 거기에 무거운 차가 있는 거예요. 그게 수륙내면 차지? 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타봤는데 걔 이름이 탱탱이었어요. 우리 탱탱이가 그래가지고 주거리가 너무 긴 거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 탱탱이가 그 바다에 뛸 수 있다고 했어요. 무거운데 근데 용감이가 말 못 믿겠다고 했더니 저기 바다에 보자고 했거든요. 근데 찾기 힘들다. 탱탱이가 옆에 친구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믿기지 않았어요.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뭘 배운 거 배울 점이 뭐예요? 배운 거는 군대에 이런 게 많다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군대는 가지 말아야겠어요. 다시 읽자. 자, 준영이 읽은 책 한번 보여주세요. 민들레 꽃씨 여행이네. 네. 줄거리 얘기해 주시고 배울 점 얘기해 주세요. 민들레는 꺾으면은 이렇게 호흡을 여기 작은 것들이 날아가잖아요. 꽃이, 꽃이 날아가면은 땅에 가라앉잖아요. 근데 거기서 풀이 자라는 거예요. 또 씨앗이 또 자라는 거지. 그래서 풀이 자라면은 여기 요거 말고 안 보이는데 나뭇잎 이게요. 이게 자라고 그 다음 마지막에 이게 자란대요.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서 핑계예요. 그래서 이게 여기 호 불면 날아가는 게 많잖아요. 그러면 민들레가 더 많아질 것 같아요. 배울 점 뭐예요? 배울 점은 민들레를 많이 꺾어서 많이 날려줘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드네요. 아이고, 우리 아버지. 큰일 났다, 애들.